네, 작지만 똑 부러지는 믹서기 기다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고객님 진짜 기다리셨던 삐딱이 믹서기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와, 저희 매직 셰프 브랜드를 소개해드려요. 네. 미국의 90여 년 전통의 주방가전 브랜드니까 어머 주부의 마음을 잘 알겠다 싶으실 텐데 네. 왜 이름이 삐딱인가 봤더니 10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고객님, 이 10도가 왜 기울어졌는지는 네. 아마 좀 이따 저희가 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믹서기나 블렌더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큼 잘 갈아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뭐 용기에 아니면 뭐 칼날에 여러 가지 기술력이 들어갑니다만 매직 셰프만의 10도가 딱 기울어진 이 기술력으로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믹서기 예. 쓰다가 보통은 네. 흔들고요. 휘젓고요. 기울이고요. 이렇게 맞아요. 했었거든요. 어머 네. 근데 얘는요. 앞으로만 보실래요? 그렇죠. 10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 어머 이거 뭐야? 피사의 사탑이야 뭐야? 10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고객님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잘 써보실 수가 있을 텐데 네. 본체 가구에 옆쪽으로 보시면 착즙 망이 갔는데 이게 너무 얄차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부드럽게 과일 주스 드셔보실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뭐 1000ml뿐만 아니라 400ml, 300ml 용기도 챙겨드립니다. 네, 그 옆쪽으로 보시면 칼날도 네. 일자나 십자나에 가니까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보시면 되는데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어떤가요? 이거 분리형이네. 세척 너무 간편하죠? 옆쪽으로 네. 보시면 보관용 뚜껑까지 보내드리니까 그렇습니다. 아이토랑 같은 구성 가져가시는데 야. 자 그러면 10도가 네. 기울어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믹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파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너무나 멋스러운 디자인에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고속과 저속 이 고속 버튼을 누르시면 무려 칼날이 24,500번이 돌아가면서 와우. 빠르게 회전을 해줍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 아마 우리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살짝 돌려보면은요 피사의 사탑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 이 10도의 각이 더더군다나 320와트의 강력한 힘이 안쪽에 불규칙한 와류를 만들어서 와.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잠깐 섰다가 올라가도 한 번에 딱 치는 느낌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은 안정적으로 위에서만 밑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위아래 상하 좌우를 동시에 갈아주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10도가 딱 기울어진 느낌이요. 맞습니다. 훨씬 재료를 잘 갈아줍니다. 아니 정말 네. 이 힘으로 치고요. 그리고 중력의 힘으로 한 번 더 내려주니까 이게 골고루 갈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사 제품 하고 네. 10도로 기울어진 게 어떤 느낌인지 와. 저희가 한번 같이 돌려볼 텐데요.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해봤을 때 보세요. 10도가 기울어진 삐딱이는요. 지금 보시면 이 여기서 막 회오리가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보시면 가만히 멈췄어. 서 있어. 맞아요. 그대로 멈춰라. 네. 어머.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보시면 안쪽에서 계속 위아래 상하 좌우가 이야. 이 10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네. 이 안쪽에서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서 칼날과 만날 수 있게 오.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한번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벽면에 다 붙어 있잖아요. 고객님 저 진짜 누른 거 맞거든요. 네. 저 진짜 작동시킨 거 맞는데 여기 네. 그냥 누가 얼음했어요. 그러니까. 얼음 땡 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지금 보시면 입자의 크기만 딱 눈으로도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순환력이 좋아야지 그렇습니다. 잘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네. 재료의 순환력이 더 좋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양념이에요. 그쵸? 양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뭐 키위, 양파, 배 이런 아니, 것들을 좀 넣어봤는데 이렇게 덩어리 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이만큼이 들어가도 어쨌든 이게 잘 갈려야지 우리 어머님들 눈높이에 그쵸, 맞는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쪽 갈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갈려나가고 이야 보이죠? 세상에 이게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게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네. 보세요. 살짝 여기서 보여드리면 이게 위에서 회오리가요 보통 만나셨던 그런 믹서기와는 조금 다르죠. 회오리가 돌아가요. 돌아가요. 오. 그러니까 이게 10도가 기울어진 것 자체가 이렇게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갈리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양념을 하나 하시더라도 네.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김치 양념을 하나 하시더라도 확실히 그 느낌이 다르게 앞뒤에다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갈렸는지 우리 어머님들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네. 잘 안 갈리게 되면 뭉텅뭉텅 뭐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없잖아요. 고객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예요. 재우셨다가 바로 요리하시면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훨씬 요리가 빨라지는 세상 거죠. 세상 편해졌다. 이렇게 싹 갈아냅니다. 그러니까 살짝 기울어진 게 네. 우리가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불규칙한 와류를 만들어내요. 오. 그래서 정말 뭐 양념 만드는 거 기가 막히고요. 또 네.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게 연자육이라고 해서 연고 씁니다. 아 이거 진짜 딱딱한데. 건강해서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네. 진짜 딱딱해요. 근데 이거를 고객님 분쇄를 하실 때도 너무나 편한 것이 저희가 400ml, 300ml 용기 챙겨 드리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딱 끼신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 살짝 기울어지면은요. 이게 치고 올라가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위에서만 맨맨 돌고 네? 아니면 밑에서만 맨맨 돌고 이러는데 얘는 지금 한번 딱 갈리고 나서부터는 위, 아래, 좌우, 상하 계속 움직이면서 갈아주기 때문에요.
빠른 RPM으로 1분에 24,500번 칼날이 돌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력의 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갈린다는 거. 그러니까요. 와, 사람은 이래서 머리를 써야 한다. 맞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그 땅땅했던 그 연꽃의 씨가 얼마나 잘 갈렸는지 지금 보시면 이게요. 말도 안 돼. 어머. 고객님 이거 보세요. 이거 뭉쳤죠. 이거 뭉쳤죠. 베이비 파우더네. 이거 뭉쳤잖아요. 이거 뭉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살짝 이렇게 방금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한번 눌러보면 정말 밀가루 간 것처럼 이렇게 곱디곱게 잘 나오는 게 지금 함께 하시는 매직 셰프의 삐딱입니다. 이거 아침에 이렇게 갈아가지고 우유만 예. 넣어가지고 미숫가루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금방금방 갈아서 또 한국 요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마늘 다지셔야 되잖아요. 맞죠. 마늘도 저희가 300ml 용기를 드리니까 네. 용기에다 딱 넣으신 다음에 야, 마늘 가는 게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정말 편한 게 고객님 네. 편하게 넣으신 다음에요 저희가 버튼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저속 버튼만 살살 이렇게 눌러내시면 쉽게 다지기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도 살아있고요. 내가 원하는 입자 조절할 수가 네.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 좋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이제 요즘에는 요리하실 때 소량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요리하실 때 넣으시더라고요. 맞다. 맛과 향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늘도 갓간게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300ml 용기에다가 네. 딱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야 마늘 향이 제대로 산다. 저희가요 이거 잘 갈려야지 자신 있게 떠오를 수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곤죽 안 됐을까? 딱 보시면 아 잘 어머. 됐죠. 어머머머 창원 씨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삐딱이가 해준 거예요. 세상에.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이게 곤죽이 나느냐 마느냐거든요. 안쪽에 물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마늘의 향이 날아가고 약간 좀 맛도 텁텁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늘까지 다져보시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착즙망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잘 돼요. 이게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게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미세하게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껍질이라든지 씨, 과일 주스 드실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편한 게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면 네. 위에서 이렇게 쭉쭉쭉 넣어주시면 그렇죠. 여기서 뭐 퐁당. 맞아요. 과일 주스 이런 거 위에서 쭉 넣어주시면 이게 원액망을 거쳐서 기가 막힌 주스가 무엇보다도 쭉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거 이게 양이 많아요. 야 이게 원액기를요 네. 따로 살려면 비싸기도 하거니와 네. 무거워가지고 싱크대 화구장에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이 이거 너무 간단해. 네. 세척도 편하고 얼마나 그렇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과일 주스도 쉽게 만들어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하나 걸릴 것 없이 야. 씨나 껍질 이런 거 다 정리가 돼가지고 부드럽게 나오면 이거를 말이죠. 우리 그냥 뭐라 그럴까? 아침에 세상에 그리고 방울토마토가요. 네. 아시죠? 네. 껍질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 질긴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침벌리도 네. 없이 야. 그렇게 잘 됐는데 이거를 또 재원이가 한번 먹어봐야 그렇죠. 어머님들이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드셔보세요.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좋은 식재료다 하더라도 먹어야지 건강이 되는 겁니다. 맛있어. 아우 네. 상큼해. 안쪽에 보세요 고객님. 네. 남는 거 없죠. 그렇죠. 껍질 하나 안 보이죠. 이거예요. 네. 이러니까 삐딱이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 그래 삐딱이 너무 좋아. 10도가 기울어졌어. 내가 못 보던 거잖아요. 네. 가격 얼마 생각하세요? 가격 진짜 깜짝 놀랐어요. 창훈 씨 너무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래도 돼요? 보여주세요. 짜잔. 고객님 이거 보세요. 앱으로 들어오셔서 모바일 앱 10% 할인 쿠폰 적용하시면 네. 47,520원에 가능하신 거고요. 맞습니다. 또 있어요. 또 있어요. W쇼핑에서 쇼핑하셔야 되는 이유 10% 적립금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고객님 네. 최종적으로 혜택 받아가시는 게 얼마입니까? 똑똑하고 똑부러진 믹서기 가져가시는데 이 정도 야무진 가격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W쇼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머 네. 좀 10도마가 기울어졌는데 저렇게 잘 발려. 우리가 보통 믹서기라고 네. 하면 딱 반듯하게 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맞아, 근데 맞아. 그거 자체가 네. 돌아가는 거 보면 차분차분하게 예쁘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가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드는 이 10도가 기울어지면 회오리가요.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회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토네이도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여드릴게요. 320와트의 힘과 더불어서 24,500rpm. 지금 보시면 고속과 저속이 있습니다. 네. 고속에 눌러보면 보세요. 어머. 회오리 치는 게 다르죠? 이야. 지금 보시면 아니, 위에서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자체가 10도가 딱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하지만 잘 갈아내는 게 바로 지금 함께하시는 매직셰프의 삐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머님들 기울이실 필요 없어요. 휘저으실 맞아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믹서기 가지고 막 흔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준비가 된 게 뭐냐면 가시오붓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사 모델은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희 매직셰프 삐딱이는요. 같이 눌러볼까요? 네. 시작. 눌러보면 이게요. 사방팔방
방향으로 돌아다닙니다. 오. 10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엄청나게 토네이도가 치잖아요. 다르구나. 이래서 10도의 기울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약간의 기울임이지만 정말 제대로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나 질긴 거. 네. 우리가 뭐 김장 양념, 김치 양념 할 때 우선 질긴 거 고추, 생강, 마늘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질겨,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안쪽에 쭉 넣어봤습니다. 오. 근데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도 들어가죠. 그냥 푹 넣겠습니다. 그렇죠. 고춧가루 들어가죠. 네. 여기에 멸치액도 또 딱 들어가게 됐는데 오. 그러면은 이런 질긴 것들이 한 번에 싹 갈려 나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김장 양념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 한번 갈아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싹 갈려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보세요. 이게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고추, 양파, 생강, 그러니까 양파 이런 거 얼마나 질겨요. 우리 어머니도 맞아요. 그럴 거야 아마. 네. 아우 저거 덩어리 질 텐데. 그러니까. 저거 무거운 거 버릴 텐데. 아우 빛나기는요 달라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한번 살짝 보시더라도 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니 이거 보이셨어요? 이게 정말 저 회오리 안으로 칼날이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빨리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힘있게 잘 갈아주기 때문에 네. 양념 하나 하시더라도 겉절이 양념, 김치 양념 김장 양념 하시더라도 아니, 빠르게 해보실 수 있는 거 얼마나 손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다 한번 부어가지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내용물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 아니 배추 살짝 숨죽여가지고 네. 이렇게 무채해가지고 살짝 버무리면은 맞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지금 양념을 한번 보시면 어디 하나 이게 걸쭉한 농도 자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딱 결정해보실 수 없어요, 있기 때문에 어머니. 이거 속만 버무르셔가지고요 그냥 금세 절인 배추에다 버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머님들 진짜 간편하게 어머니 손이 너무 쉬워졌다 너무 좋다 하실 텐데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멸치 새우 요런 거 새우입니다. 천연 조미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연 조미료 드릴 땐 일자 요 분산할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끼신 다음에 요즘 뭐 천연 조미료도 워낙 또 마트에서 사면은 그죠? 그쵸? 가격이 가격인데 네. 갈아달라고 하기도 민망해.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네. 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짝 이 기울어진 10도의 각도가 네. 안쪽으로 천연 조미료 이 새우를 안쪽 넣어줘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용기에 이런 리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좌우로 뭐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이러면서 계속 갈아주니까 곱게 곱게. 그러니까 이게 분당 고객님 24,500번의 칼날이 돌아가는 생각해보세요. 이야 힘세다. 아니 24,500번 칼날 다다다다닥 친다고 생각하면 저는 못 돌려요. 못 하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다 살짝 덜어볼게요. 어머, 진짜로 잘 나왔는지 보시면 와, 이 결과물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눈 내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새우가루가 이렇게 곱게 와, 잘 됐다. 요런 거는요. 그죠? 진짜 네. 양념할 때 아니 요리할 때 나물 할 때 이거 얼마나 네. 요기네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단단한 거 넣으셔도 잘 갈리게끔. 그럼요. 특히나 또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이유식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고기야. 고기 한번 다져 볼 텐데 네. 이게 약간 조금씩 좋은 고기 사 가지고 요 요만큼 다져 달라고 다져 줄 때도 없어요. 아유, 민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믹서기가 은근히 고기가 진짜 안 갈리거든요. 맞아요. 헛돌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네. 10도로 기울어진 게 고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이게 물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믹서기 입장에서 이거 다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제가 빠른 시간에 이렇게 순간만으로 사다닥 눌러주시면 고기가요 타이트하게 들어와 보시면 이게 순간적으로 싹 다져집니다. 세상에. 네. 아니 이거 그러면 정육점 가가지고 일부러 다짐육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그러면서 더더욱이 내가 믿을만한 고기로 이게 싹 다져내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훨씬 뭐 이유식이나 이런 뭐 죽 같은 거 만드실 때 너무나 편한데요. 그럼 얼마나 잘 다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요. 보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게 다져진 거 한번 보시면 이게요. 내가 칼로 이렇게는 못해요. 지금 이야. 보시면 이게 다져진 거 보시면 진짜로 고기 이거 그냥 그대로 동그랑땡, 햄버거, 패티 이런 거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 얼마나 손쉬워요? 네. 아니 고기를 이렇게 잘 다져내는데 야채는 못 다지겠습니까? 아니 양파는 못 다지겠습니까? 얼마나 네. 잘해요. 그러니까 고객님 삐딱이가 네. 집에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그렇습니다. 너무 편해요. 또 하나 보여드릴 거. 우리가 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과일 주스, 건강 주스. 지금 보시면 요 미세한 망이 있어요. 아 미세하다. 이 망으로 여러 가지 껍질, 입에 거슬리는 거, 씨 이런 것들 잘 안 갈려가지고 걸려 나오기 때문에 그죠? 훨씬 부드럽게 드셔보실 수 있는데 네. 이런 감귤 있잖아요. 위에서 보이시죠? 여기다 안쪽에 이렇게 딱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쭉 한번 눌러보면 어머 이 앞쪽에서 차오르는 거 봐요. 어머 세상에 내 감동같이 차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쭉 올라온다. 어머. 이게 양이요 대단합니다. 야. 쭉 올라나오는 거 보시면 양이 정말 많아요. 착즙의 세상에. 양이 좋은 거죠. 진짜 맑게 우리 원액만 착즙만 쫙 하니까 진짜
주스가요? 그렇습니다. 와, 요렇게.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사실 이게 귤 같은 거 네. 남게 되면 밑에 막 약간 물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주스로 해 먹으면 얼마나 그러니까요. 좋은데. 그러니까요. 빛깔 예쁜 거 봐. 어머, 맑아 맑아 맑아. 그리고 네. 떨어지는 게 네. 맑으니까 네. 잘 걸러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드셔보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또 감귤 하면 또 제주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럼요? 거기서 먹는 감귤 주스. 다 그 느낌이실 겁니다. 야, 아 이게 건강이죠. 뭐 다른 게 건강이겠어요. 네. 님 보이세요? 섬유질 하얀 거 껍데기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 잘 갈라주는 원액 만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바로 삐딱이. 네. 자 그러면 원액도 되고 다지기도 되고 네. 분쇄도 되고 다 되는데 가격 얼마 생각하십니까? 가격 얼마인지. 아유 너무 놀랬어. 아유, 궁금해요. 이게 뭐예요? 고객님 자,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10% 할인 쿠폰 받으시면 네. 47,520원에 파격 기획과 삐딱이 믹서기 매직 네. 시플 브랜드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빠르게 앱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